마늘 2만원. 2만원. 아, 2만원 반 안 된다. 나오나마. 3만원 반인데, 그 씨알 다다는 건데. 차마 만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, 2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냥 그대로 남겨가면, 그 장모님이 또 좀 서운하시고 그럴까봐. 아유, 왜 금방 팔았네. 아이고, 마늘 어디 갔다 서 집에 가서 착한에 갔다 여놨나? 왜 됐나? 아니, 팔았어요, 진짜. 그 2만원이면 소가 안 돼. 예? 2만원이면 소가. 소가요? 많이 소가. 많이 파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소가요? 소가가 뭐예요? 소금 팔아. 소금한다고? 이야, 오, 색깔이 좋다. 한 여남만 사가요, 정모 주게. 이 집 아들이 개를 좋아해. 개 맛을 알아가지고, 그랬대. 그래가지고 좀 몇 마리 사가, 여남만 사가지고, 가 주라고 보내야 되겠다 싶었어. 3만 3천 원 줘라. 3만 3천 원. 네, 드릴게. 여기 있어. 3만. 네, 이렇게 들고 가요? 들고 차에 가지 마요. 비닐 줘도 안 가요. 하고 빈 걸로 가서 시키면. 아따가. 다녀왔습니다. 아이고, 장례 갔다 와. 힘들어 죽었다. 골통 갔다. 개도 한 박스 경매 받아가. 개, 이거, 이거, 일로 가오게. 개, 일로 가오게. 이 집에 저 아들이 개를 좋아해가지고. 팔고 왔어. 마늘로 그거 파면 파고 말면 말고 그걸 가져갔더니 내가 저쪽 한 바구 돌아오니까 남수박이가 그걸 2만원에 팔았대요. 그 밤마늘이 그 2만원에 그 누가 공짜 줘갔다. 머리 쳐봤는데? 오늘 남편 좀 봐줘. 연기 진짜 못한다. 아니, 남수박이가 무슨 다문에 팔아가지고 마늘 팔아가지고 뭐 많이 샀다. 많이 샀죠. 오징어도 샀고. 뭐 복숭아도 샀고. 복숭아. 오징어도 샀고. 아이고, 야. 정임이가 장에 가면 남수박 몰아가지고 오라 하던데. 우리 정임이가 그래대. 그 마트에 가면은, 아니, 남수박 못 데리고 간다. 남수박 가면 막 초이스 엿는다. 황도 하나만 주세요. 이면수 맛있겠다. 이거 오징어는 얼마예요? 5마리만 줬어요. 아니, 시장 가가지고, 우리 이것도 팔았으니까,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거 팔아줘야 돼. 아이고, 잔소리 한다. 진짜, 그 복숭아한테 꼴쩍 다 물렀다. 남서방, 주석 없이 가자. 창고. 야, 여기 어디예요? 창고야, 창고. 엄마 창고. 많이 하셨네. 창고. 그래도 그냥 없는 게 없군요. 응? 없는 게 없어요. 이거 섞는 것도 이거. 없는 게 없지. 뭐 있는 게 다 있어야 해먹고 살지. 이거를 이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어야 돼. 맛있겠다. 가자미 좋은 향. 가자미 전 정말 맛있죠. 근데 이거는 바짝 튀겨야 되겠어요. 뼈까지 다 먹으려면. 바짝 안 튀기도 돼. 그래요? 이거는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날그릇 찢어서 또 회, 저거 뭐 먹어. 괜히 아는 척 했다가. 시왕 뭐, 그런 거 잘 안. 네. 디비게, 디비게, 빨리 디비게. 아, 빨리 디비게? 처음 들어왔을 때. 4월달에. 뭐 4월달에 했어? 4월달에. 3월달에 했는가 그렇던데. 3월, 네, 3월 25일. 3월 검은재끼는 그래. 3월 25일. 기가 막히셔가지고 어머니가. 함을 한다. 왜냐하면 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한 번도 못 와봤잖아요. 뭐, 집을.
장인어른 장모님도 울진에서 좀 뵙고 그러려고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선 토요일 날 한 12시인가 출발했는데